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방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다 아시죠? 네, 자 이번 강의는 간호관리학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시면 각각의 단원별로 그쵸?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기출문제 분석반에 있는 문제는 2010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문제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기본 시간 수업을 들으셨을 때도 기출문제가 다 있었죠. 근데 거기 기출문제 해답을 보시면 간략간략하게 설명이 됐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12단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목차에 따라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자, 최근 4년 동안에, 최근 이제 4년이 아닌데, 챕터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에서부터 18년까지 정의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10년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상 한 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10년 이전의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라는 게 과연 어떻게 나오는 건지 또 아니면 기출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또 한 번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과 또 똑같은 개념이지만 문제 형태가 조금 바뀌죠.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다르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수업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기본적인 정리는 일단 한번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급해서 기출문제 풀이부터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가 한두 단어만 바뀌어도 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말장난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듣게 되면은 어때요? 바로, 가짜다. 오답에서 요구가 되는 오답으로 여러분들 선택지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보다는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기출문제부터 서서히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노란색 첫 페이지. 자, 제목 제일 겉에 보이지 보셨죠? 그쵸?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기출문제 분석반이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풀 건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쉬웠나? 시험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호관리 20문항에서 우리 17문제는 다 맞춘다라고 하셔야 돼요. 17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세 문제가 함정인 거죠. 그 새롭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비비 꼬아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세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너무 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 왜 관련된 내용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니까 되게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냐면 간호관리는 되게 쉽구나. 라고 방심을 하세요. 의외로.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반이 단원별 문제풀이 반이에요. 단원별 문제풀이 반은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꼼꼼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좀 비비꼬 문제들이에요. 한 번도 안 다뤄봤던 문제를 저도 찾으려고 또 새로 발간한 책들에서 18년 버전이 제일 마지막 버전들로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 뭐 출판사들에서 나온 책들이 있다 그러면 또 찾아보고 아 이 개념은 내가 안 다뤘구나 아 이건 한번 해볼 만하네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반 문제를 풀고 나면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세요. 왜 그럴까요?
공부 다 끝났다고, 이제 시험 다 준비 끝났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실전 모의고사 반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자기 기대치만큼. 그런데 거기서 그런 자괴감 느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다 빼버렸어요. 기출 다 안 나와요. 그죠? 그 두세 문제를 공략하기 위한 문제들로만 짜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막 우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세 문제를 다시 공부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시를 대비하시는 선생님은 가장 어려운 게 뭐다?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읽으면 그냥 그렇다. 가장 쉬운 게 뭐다? 세 과목에서 간호관리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관리는 거의 만점. 95점, 물론 그때그때 문제 난이도에 따라 좀 틀리긴 하는데 대부분 간호관리는 95점에서 100점을 맞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선에 훨씬 더 가깝게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호관리는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유인물 받으셨죠? 그쵸? 오늘 수업 시간에 할 유인물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2011년부터 18년까지 정리해 놓은 거, 문제 문항 분석을 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 편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그때 유인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료실에 그 내용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수업 전에 출력하셔서 수업에 준비해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실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저를 계속 볼 거니까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도 거기 질문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카페에, 그죠? 카페명이 뭐죠? 여러분? 진통. 그죠? 진통은 약어예요. 풀네임은 뭐죠? 진심은 통한다. 그렇죠? 그래서 진통을 치시고 들어오면 거기 질문방들이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실전 준비 단계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기출 문제는 연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최근 문제들, 16년, 17년, 18년 문제들은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들은 굳이 연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 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원, 간호관리의 이해입니다. 자, 1번. 자, 간호관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번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 자, 가에서 간호관리의 목표. 그렇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풀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 간염 문제에서도 이게 한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간호관리의 목표 정도는 간단하게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간호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 그래서 길리스의 체계 이론에서 간호관리는 전환 과정에 속해 있죠. 그래서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알고 또 행해야 될 지식과 기법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셨던 유인물을 같이 조금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사실 풀면은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렇죠? 이거 다 여러분들 기본서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도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요약해서 압축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만 키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리의 개념 보세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과정이 관리죠. 그렇죠? 그럼 관리를 왜 하는 것일까요? 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을 배치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직을 이끌고 지시하는 과정, 또 개인과 조직이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일하는 과정, 또 권한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주는 과정, 또 인적, 물적 자원들이죠. 이용해서 기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과정, 또 나오죠. 같은 말이죠. 또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조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기획적 인사 조직,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며 또 환경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4PM과 5M은 기억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5M 다섯 가지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조직은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빼 안 해도 되죠. 구성원들이 업무, 권한, 자원 등을 배당하는 과정 맞고요. 그다음에 통제는 처음에 만들었던 목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맞죠. 그다음에 리더십 발휘하고 동기부여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면은 그렇죠. 인사가 아니라 지휘에 속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뭔가를 설정한다. 키포인트가 설정이면은 기획이죠. 그래서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정하는 과정. 그렇죠. 기획이죠. 그래서 각각의 관리 기능,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대한 정의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 기능에 보시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정의들을 써놨고요. 그래서 항상 기획에는 육가 원칙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결정하는 게 이게 기획이죠. 또 특히 세 번째 때 결과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가 기획이에요, 통제예요. 그렇죠.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중에 통제 파트에서 또 나올 건데 이거는 기획에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예요? 마지막 땡들은? 관리는? 그렇죠? 관리 과정이면서 기능이다 라는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땡은 전부 기능에 대한 걸 써놓은 거죠. 그래서 기획 과정에 기능에 뭐가 있다?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또 빠진 게 목표관리도 빠져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런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직은 자원을 조정분배,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것이고 특히 인사는 바로 아실 거고 지휘에서 특히 두 번째 땡이요. 관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는 게 뭐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는 거. 기획이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프레처를 짜는 거니까 조직인 거죠.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할당해서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잘하도록 지시하는 것. 뭐다? 지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행정과 관리를 서로 비교했을 때 차이점으로 오르고 자 문제 보면 이거는 오지선다죠. 그래서 오지선다와 사지선다의 차이는 예전에 서울은 오지선다였고 지방이 사지였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사지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지선다냐 오지선다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지선다가 주로 서울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이점으로 오른 것은 3번이죠. 행정은 정치 권력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죠. 관리는 그거보다 조금 덜하죠. 그래서 행정을 우리가 나눌 때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은 공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사행정은 병원에서 하는 거, 이거를 사행정을 관리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1번을 보시면 바꾸면 되죠. 그래서 유인물을 보는 게 더 빨라요. 자, 유인물에서는 관련 행정이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